풍선이 몇 개지? 이 프로그램은 큰 수를 다섯으로 묶어봄으로써 진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유아 대상 수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야호! 와! 어? 야호! 봉이야, 안녕. 키키, 안녕. 어? 와, 풍선 많다. 태워보고 싶다. 어? 그럼 키키가 세워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 참, 몇 개지? 응, 너무 많다. 응. 우와, 많다. 세어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다 열다섯 개예요. 아하! 그래, 키키야. 다시 한번 세어봐. 알았어. 자, 빨간색 풍선은 빨간색 풍선끼리, 파란색 풍선은 파란색 풍선끼리, 녹색 풍선은 녹색 풍선끼리, 짠! 와, 이렇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다섯 개씩 묶여있네. 어디? 빨간 풍선 다섯 개, 파란 풍선 다섯 개, 녹색 풍선 다섯 개. 와. 아, 그럼 다섯 개씩 세 개면 모두 열다섯 개네. 우와, 키키 잘한다. 얍, 얍, 나 좀 봐라. 우리 공만 있다. 재민아, 우리 요구르트 세어볼까? 네. 다섯 개씩 묶어서 세어보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